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일주일째 여러분들께 오전장 그리고 전일은 풀타임 방송하고 있는데요. 타이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연님 그리고 우상향님 듣고 계시죠? 오늘 리딩 따라서 지금 매수 해나가고 있는데요. 기아차 추가 매수할 겁니다. 기아차 준비하고 계세요. 기아차 추가할 거예요. 지금 왜 좀 밀리느냐? 시장이 밀려서 그래요. 시장하고 연동되는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잘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뭐다? 저항권역인데 돌파해냈거든요. 여기가 저항. 아이고. 여기가 저항권인데 단기 돌파해냈습니다. 그럼 여기 지지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게 밀리지 않고 지금 선물도 반등 조짐 넣고 있죠. 여기 오면 샷 할 거예요. 추가 매수할 겁니다. 자, 듣고 있다. 1번. 외국인이 며칠 쉬었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MSCI 신규 편입 부분 때문에 자금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우려 있는데, 뉴스를 들어보면 벌써 그 정도는 유출이 됐다, 축소가 됐다, 외국인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단계 위험에서 빼면 돼요. 그렇다면 외국인 오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올까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시총 상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간단하게 짚어갈게요. 아무도 답을 안 해주셨는데,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는 혼자서 컨트롤 가능해요. 현물 가지고. 차익은 현물과 선물의 차이 가지고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가 했다면 비차익은 의도적으로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이 비교적 저항권이기 때문에 비차익을 더 던진다. 저는 미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딱 클릭해보니까 맞아. 그죠? 그러면서 전체가, 보십시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코스피는 비차익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외국인 아마. 그죠? 기관도 연락이 던져요. 천억. 야, 완전 초를 쳐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아마 외국인이 그동안에 조금 던지던 거 수도하고 며칠째 던졌습니까? 1조. 야, 1조 한 6천억 가까이 던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 빨간불 뻔합니다. 아마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그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일단 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매도로 잡히긴 합니다. 그죠? 하이닉스도 비슷비슷하고, SDI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자, LG전자. 자, 여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중에 집계가 나와보면 알 텐데, 어쨌든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 약간이라도 동반하면서 같이 시총 상위 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젠 또 5% 빠져. 야, 그죠? 이거 땅굴 팔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흔들리는 것 때문에 또 셀트리온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밀리면 별로 안 좋아요. 13만 5천원 치킨지 여부 셀트리온은 확인하셔라. 됐고요. 야, 기아차를 43,600원에 사라 그랬거든요. 단가까지 왔어요. 추가 매수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딱
조금 더 처질 수는 있거든요. 4만. 여기 볼린저밴드 박스 상단. 여기 약간 틀어막혀 있는 건데. 5%만 추가. 5%만 추가. 그냥 시장가 사는 거예요. 대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 팔아. 전부 시장가예요. 50은 아끼지 마세요. 5% 더 추가. 자, 여기서 딱 찍고 올라가려는 이유가 보이시죠? 여기 저항권인데 밀리다가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나중에 자꾸 그것을 익히다 보면 지지저항이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하면 돼요. 만약에 그죠? 단타는 초단타는 애들 있죠? 메를린 지른 애들은 벌써 매도했습니다. 여기 딱 여기 사서 왜? 그죠? 우리는 43,600원에 말씀드렸는데, 걔들이 여기 올라탈 때딱 샀으면 43,400원이죠. 여기 900원이니까 400원, 그죠? 400원 정도 수익 넣어줘. 1% 조금 안 되게 수익 넣습니다. 바로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0.5%에도 걔들은 사고 팝니다. 워낙 단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영양가 없으니까 제시는 안 하지만, 43,650원 사 하고 난 다음에 또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못 샀다면 사긴 했어. 눌려주면 반등할 때 다시 살수 있거든요. 그거 적용하는 겁니다. 상향님, 이론만 듣다가 실전으로 왜, 어디서, 어떻게 산다 보니까 도움 많이 되죠? 도움 많이 된다. 7번. 책만 보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현재 상황 딱 보면 그게 실제로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면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추가 해 나가는 거구나. 한 방에 다 질러라 안 하고 선업은 나눠 산다. 10% 사라 할 때는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거고, 5% 사라 할 때는 약간 애매할 때. 왜? 약간 애매하고 요 약간 더 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사라는 겁니다. 여기였으면 10% 사라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약간 조종권이기 때문에, 뭐가? 시장이 조종권이기 때문에, 그죠? 강하게 10%씩 사라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거든. 그죠? 기관이 1,000억 던지고 있거든. 야, 얘들이 왜 이렇게 던져? 야. 왜 던지겠어요? 왜 던지겠냐고요? 미리 사들어왔거든. 미리 사들어온 거 시총 상위는 제법 그래도 몇 퍼센트씩 올라간 거 있어요. 바닥권에서. 그거 한번 살짝 챙겨주는 의미겠지. 오늘 이거 플러스권 안 돌았을 겁니다, 아마. 그죠? 기관의 행태는 대부분 그래요. 기관이 한번 오늘 판다 이러면 잘안 돌아섭니다. 외국인은 팍팍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쭉 팔잖아. 약간 수습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쭉 팔고 있네. 잠깐만. 야, 우리 팀원들이 지금 레버리지 갖고 있으면 절반 매도. 왜? 여기 저항권이 됐습니다. 분명히 오늘 잘못 치고 가죠. 저항권이 됐어요. 그럼 실컷 바닥에서 먹은 거잘 챙겨야지.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요거 깨지면 여기로 빠지거든요. 저항권입니다. 여기 저항권. 미리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 양매도 나오고 있네. 챙깁니다. 일단. 자, 같은 코스닥인데 개별 종목인 KMW는 53,000원 안 깨면 홀딩. 자,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휴대폰보다 5G가 더 낫다 그랬어, 분명히. 여기 나오고 있죠? 5G는 아직까지 안 무너지고 있어. 휴대폰은 좀 시원찮아. 그죠?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라젠 때문에 딴 것들 피해볼 거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푸른 거 푹푹푹 보입니다. 이런 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노스님 오시고 반대매매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럽니다. 신용 잔고 9.3% 반대매매 증가. 반대매매 나올 만큼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저께 들어오는 개인들은 조금 다른 개인일 수 있다. 우리 같은 개인, 그쵸? 조금 레벨 다른 개인. 밑으로 개 물려가지고 신용 들어오고 미수 몰빵 해가지고 박살나는 개인 아니고 딱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하는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꼭다리 올라간 것도 단기 꼭다리 올라간 거 사는 속된 표현으로 아 됐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으면 또 손실이에요. 약간 밀릴 때 사자마자 5% 10% 막 까지는 겁니다. 꼭다리에서 잘못하면. 자, 일단 선물이 조금 격한 표현 쓸게요. 대가리 쳐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잘 알아들어요. 스트릿 용어 씁니다. 닥터케이는 젠틀하지는 못해요. 그죠? B급이에요. B급. 주식계의 김어준, 주식계의 싸이,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팬다. 그죠? B급 감성으로 다가간다. 주식계의 싸이, 할 말은 하고 산다. 주식계의 김어준. 그죠? 할 줄 몰라서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자, 아까 추가로 사 하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기아차 포인트 아시겠죠? 지연님하고 상향님하고 사 하니까 또 올라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돌파할 때 사 그랬고. 왜? 여기 상단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살 수 있어요. 돌파형 올라갔다 밀리면 눌림목에서 다시 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조심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 조금 청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단기 조정 좀 해야 돼요. 많이 올랐어요. 여기 위로 여기 153,000원 오늘 터치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왜? 신라젠이 초를 치고 있거든. 그죠? 바이오가 며칠 좀 반등했거든요. 한번 쉬어갈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면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있을 거예요. 그거 꼽표하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됩니다. 실시. 그리고 삼성전자 추가 매수, 삼성전자 5% 추가 매수, 43,250원입니다. 단가 적당하니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30% 안 찼을 겁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찼죠. 몇 프로다 산 사람은 남겨주세요. 단가하고 3전 단가 이렇게 리딩하는 겁니다.
기아차 단가, 산 단가들 아침에 리딩 듣고 산 분들은 단가 남겨주세요. 단가 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한 이후에 시장 밑으로 처지지 않고 일단은 지켜야 될 선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지켜야 될 선 지키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저항인데 돌파하고 나면 여기 뭐라고? 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한번 퉁 하고 깰 가능성이 있어요. 올 만큼 왔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가지고 있는 거 또 절반 던져. 그냥 다 던져요. 올 만큼 온 것 같아. 그리고 뭐 한다? 인버스 사. 전략대로입니다. 저 꼭대기 올라오면 저는 인버스 산다 했어요. 아 참. 인버스 뭐다? 지수 하락 보는 거예요. 코스닥은 단기 조정권이다 이겁니다. 인버스 4. 레버리진 다 던져. 스위칭 하는 거지. 그죠? 레버리지 더 빠지고 있어요. 더 빠지는 거 먹은 거 다 더 안 토하고 이거 20일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밑으로 빠질 거거든. 일단 던졌어요. 다 챙겼어. 그리고 NC소프트 이거 뭐 볼 필요 없어. 인버스로 봅니다. 그냥 4였습니다. 여기 일단 약간 밀릴 수 있어도 저점 매수예요. 인버스 지수 하방에 베팅했어요. 코스닥은 레버리지 인버스 하려면 ETF거든요. 펀드거든요.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거래하고 싶다. 레버리지 인버스 그러면 절차 하나만 통과하면 됩니다. 총록님은 적당히 오늘 적당히 들어갔다면 너무 빨리 들어간 것도 되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한 10분 전에 들어갔으면 잘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한 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좀 빠르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선침해 정도 했다 정도는 인정. 왜냐하면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항권이다 싶은데 훅 더 가는 경우 있거든. 그럼 바로 깨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면 손절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레버리지 던지라는 이유에 쭉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 위험해요. 여기 밑으로 쳐질 수 있습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근데 깨질 것 같아요. 휴젤도 4% 마이너스, 실라젠도 마이너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마이너스, 메디톡스도 마이너스. 자, 나머지 종목들 플러스권에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빠질 때 무섭게 빠지죠. 많이 올라간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사자마자 또 성공. 챙기는 건 잘 챙겨내고 안 두드려 맞고 추가로 다시 반대 포지션 지수 코스닥 하락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싶어서 인버스 매수 퍼펙트 삼성전자 4 이거 올라갈 가능성 좀 더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조금 흔들립니다 시장. 아, 왜 기관이 매도세 너무 세. 1160억 팔고 있습니다. 아. 코스닥은 외국인이 연락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저항대 맞아요. 외국인 700억 팔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봐요. 단기 좀 반등한다고 들어간 사람 또 물려요. 그죠? 또 물립니다. 홀도 사고 있네. 맞아요. 23억 사고 있어요. KMW도 챙겼나? 저는 단타 개념으로 샀어요.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저 원래 주식 포지션은 스윙을 많이 가져갑니다. 한 3, 4일짜리. 근데 잘 간다 싶으면 쭉 들고 가요. 셀트리온도 8일씩 막 들고 간적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3, 4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 하나 팁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만요. 옆에 채팅 날라왔어요. 아직 갖고 있다. 좀 던지라 했는데. 왜냐하면 아직 내가 53,000 깨지면 던지려니까 아직 안 던졌댔는데 지수가 막 흔들리니까 전략이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양봉 깨지면 절반 던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수가 무너지거든요. 그럼 장사 없어요. 웬만하면 이게 최고 오래 버티긴 하겠지만 먹은 거잘 챙겨야지. 됐고 저 정도 해놓으면 이야기 알아들을 거고. 자, 왜 그런가 하면 대체적으로 대형 우량주는 한 3일 올라오면 한 8, 9% 강하게 올라오면 8, 9% 올라와요. 셀트리온 무너진다 했습니다. 여기 무너져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가 8, 9% 오면 많이 먹은 거거든요. 제가 딱 먹으면 한 8, 9%입니다. 대체적으로. 왜? 한 3일 끌고 가다가 저항권에서 딱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8일씩 올라가고 막 길게 올라가면 옛날에 셀트리온 던지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던지란 이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거 길게 이야기 못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30만 원에 던지란 이유가 여기 며칠 올라간지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30만 여기 앞에 저항이기도 하니까 던지고 밑에서 다시 담아가세요. 딱 그렇게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여기서 담아갈 자리가 됐어. 근데 안 담았어. 왜? 10월 4일날 담을 수 있었을지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딱 보면 돼요. 안 담아. 왠줄 알아요? 시장이 깨지니까. 그거 중요하다니까. 10월 4일 딱 볼게요. 그것만 보면 돼. 딴거 필요 없습니다. 10월 4일.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줄 알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니까 그래요. 시장이 여기 무너지려고 폼 잡는데 뭘 산단 말입니까? 사지 마, 패스.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물쩍 그릴 시간이 없어. 어물쩍 그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레버리지 청산하고 바로 인버스 사자마자 또 수익.
왜? 닥터 케인이 선물 옵션만 13년 넘게 했어요. 지금도 해외 선물하고 있으니까 연장되고 있겠지만 여기 지켜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켜내면 KMW는 더더욱 갈 거고 여기 휘청휘청하면 KMW 다 던지진 않을 거예요. 그게 워낙 대장이니까 잘 잡았으니까 적당히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라 라고 지금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유료방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이야기해주고 그죠? 사악한 건 빠지지도 않네. 올라가 있네. 추가 매수한 것도 그죠? 그냥 보합인데 그죠? 이거 삼성전자도 그렇고 안 빠지네. 이거 그죠? 사자마자 플러스 인버스 여섯 사라 그랬어. 딱 올라가잖아. 포인트를 아니까 레버리지 던지라 그래서 쭉 빠지네. 셀트리온 여기 깨지면 안 된다. 밑으로 여기 밀릴 것이다. 정확하네. 아유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혼자 흥분했어요. 아니 너무 다 맞춰버리니까 흥분 안 하겠습니까? 한 개만 맞췄냐 말이죠. 다 맞춰버렸는데 좀 재수없게 들렸다면 이해하십시오. 말한 거 뭐 다 맞춰버렸는데 어떻게 흥분이 안 됩니까? 흥분이 되지. 이제 인버스도 올리고 레버리지는 밑으로. 자, 우상향님 단가를 메모해 놓을게요. SBI 23. 평균 단가를 말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나눠서 쓰지 말고 자기 지금 포트 현황에 보면 단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나눠서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 두 번 세 번 매수해 가지고 평균 단가 얼마 딱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43,000원 정도 되지 싶은데 그죠? 대략 그 정도. 삼전은 플러스일 거고 약간 기아차 약간 플러스고 됐어요. SDI 뭐 비슷비슷하고 잠깐만.
자,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 볼게요.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0.3, 0.5,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금 약간 하락 중. 자, 일본도 체크합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개장은 했는데 실시간 못 봐요, 제가. 그런 거 조금 딜레이 말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실시간을 좀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참, 보면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성의가 없는 건지. 물론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는 개인적으로 돈 내면 볼수 있는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니케이 좋아요. 이것도 딱 포인트 아닙니까? 니케이, 그죠? 갭 상승했다 밀렸는데 이평선 지지받고 딱 양호. 일본 놈은 세이드 얄팍하게, 그죠? 한 개만 슬쩍 풀어주면서, 아, 수출 규제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환율은 살짝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어저께보다는 약간 올랐는데, 비교적 양호. 다시 치고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자, 코스닥 여기만 지키면 돼요. 자, 인버스 산 이유는, 그죠? 아이고, 아이고. 미리 전략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인버스 사겠다고, 여기서 레버리지 사고, 여기 가면 인버스 사겠다고 했고, 챙겨 먹고 들어간 거고요. 강하게 안 밀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밀릴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밀리면 KMW도 차익 실현 다 해버릴 거고,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선에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처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인버스 딱 들어가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드러났어요. 인베스팅 그거 이쪽 그거 잘안 빠지더라고요. 저도 깔아놓긴 했는데 사실은 완전 실시간까지 볼 필요는 없기도 없어서 그냥 적당히 체크 상황으로 보고는 있는데 저도 깔아놓긴 했어요. 그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질문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지는 어디일지. 일본의 진짜 의도는 면피하면서 계속 자신들이 한국을 옥죄보겠다. 그게 일본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별로 많이 잘 적용되는 나라 아니에요. 다시 전제주의, 천황폐하를 모시는 전제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당도 보면 자민당이 너무 우세하게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일본 전문가는 아니니까 별로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전초전으로 지금 우리나라 쪼아서 남북관계가 불협화음을 자꾸 일으키기를 바라는 세력이 아베 세력입니다. 왜?
자위대는 전쟁을 참여를 못해요. 방어밖에 못해요. 그런데 자꾸 그죠? 어디 출격해가지고 껍적껍적하면서 아시아권에 다시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야욕을 갖고 있거든요. SDI 추가, 삼성전자 추가, SDI 삼성전자 추가. 오늘 좀 덜 바쁜 모양이네. 며칠 바빠가지고 채팅도 잘 못 날리시더니 오늘 채팅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널 확실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 지금 치중하다가 정작 유료 방이 많이 안 날렸어 평소보다. 그죠? 시그널 더 날리는데. 야, 카카오 가는 거 봐봐. 카카오 가는 거 봐봐. 게임 끝났어요. 거의 카카오는 나 죽지 않겠어 하고 대번 장대 양분 박았어요. 끝이지 뭐. 그냥 저기 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3전하고 SDI 추가하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요 딱 돌파하려고 폼 잡잖아. 시장도 돌아서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옆에서. KMW는 요거 안 깨졌으니까 홀딩하고 있을 거고. 우리 팀 K는 잘해요. 선수급입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한국밖에 없다. SDI 살아있습니다. SDI 3전도 살아있습니다. 다 죽어놔야지. 꼼틀꼼틀 하고 있어 지금. 또 앉아 한 20% 이상 25% 이상 비중 채워가죠. 제가 자꾸 살아해도 30% 넘으면 사지 마세요. 저도 대략은 계산하고 있는데 얼쭈얼쭈 맞아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중 기아차 5% 추가, 기아차 5% 더 추가. 와, 뭐 밑에서 좀 올랐는데 더 갈 수 있는 건 추가하는 겁니다. 오늘 외국계도 들어오네. 추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거 그렇게 분할 하면서 그죠? 단가 적절하게 가고. 이게 물타기 아니에요. 추세 살아있는 데서 분할 매수입니다. 달라요 분명히. 자, 바이오 아까 무너지면서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푸른 거 자꾸 물들고 있어. 그죠? 푸른 거 자꾸 물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54,000원 무너지면 안 돼요. 경매 느낌.
아직도 세 개 다 플러스잖아. 그죠? 아직도 세 개 다 플러스야. 뭐 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죠? 코스피가 더 올라갈 거 있다 생각해서 지금 사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지지하고 있고, 그죠? 외국인이 기간이 초만 치면 좋은데, 그죠? 자, 이거 코스닥은 좀 부담 있어, 분명히. 그죠? 그래서 해칭 내지는, 그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 살짝 사보는 거고요. 그죠? 손가락 안 빨라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동원할 거예요. 인버스 레버리지가 제 특기예요. 원래 어떻게 보면 왜 지수 맞추는 게 제가 특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합니다. 범위를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도 같이 하는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팀 K 인원도 하라는 대로 다 했답니다. 오케이, 됐고. 오늘 덜 바쁜 모양이네. 3전을 추가하라는 이유를 이거를 보여주면 돼. 이거를 왜 3전 추가하라는지. 이 돌아서는데 돌아서면 더 올라갈 거, 여기까지 올라갈 거 있기 때문에 3전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럼 좀 처져 있는 단가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어. No problem. 320억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800억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별로네. 0.1밖에 안 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됩니다. 자, 지연님, 잘 들어봐. 요. 자, 사자마자 또 가려고 폼 잡습니다. SDI. 그죠? 자, 이것도 사자마자 더 갔어, 분명히. 기아차. 그죠? 어디서 샀다? 야, 이거. 공짜로 배울 내용이 아니에요. 공짜로 배울 내용이 아니라고. 여기 샀잖아, 지금. 예? 여기 샀고. 여긴가 추가했고. 또 추가하고. 공짜로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공짜로 들을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어느 유료방이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줘. 이거 완전 옆에 붙잡아 놓고 같이 하는 거 똑같아요. 봐봐. 싹 하면 올라간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포인트에서 딱 이야기해서 그래. 포인트에서. 랩 인버스도 약간 주춤은 하고 있어도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죠? 왜? 옆에 지금 코스닥이 약간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거든. 그죠? 아직도 위에 있어. 아직도. 그죠? 야, 3SDI 잘 간다. 그죠? 갈 만한 거를 딱 뽑아 놓고 갈 만한 자리에서 사! 딱 그러니까 가잖아. 신세계를 맛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가 사자마자 자꾸 올라가지? 한 개만 그래서 말을 안 해. 그죠? 지금 5개, 6개로 지금 사! 하면 다 올라가고 있어, 지금. 아무거나 사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무거나 사면 다 갈 것 같아요. 아니라고. 오늘 얼떨결에 위에 있는 것도 잡은 사람 또 물려요. 잘못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단기 한 3-4일 올랐던 거 위에서 잘못 잡으면 며칠은 고생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까 무슨 이야기 할래 했더라. 아, 그건 했던 것 같네. 왜 대형 우량주는
한 며칠 가면 잠깐 사고팔고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야 자금이 많아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몇십억 밖에 더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라 해도, 그죠? 대부분 억 단위 아니면 더 작은 사람들 몇천 아닙니까? 기관에 보면 다르거든요? 자금 규모가 커요. 그럼 8%, 9%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죠? 너무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한3% 먹고 팔았다 이러면 양차, 아이고, 많이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3, 4%가 장난이 아닌데, 그죠? 왜? 옆에서 개별주가 막 부다닥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와, 뭐 상한가 하나 정도 먹어야 뭐 먹은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욕심을 딱 버리시고, 차근차근 먹은 거안 토해내고 착착착착 잘 챙겨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손실은 빨리빨리 끊어내고 손절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해야 잘하지. 손실 봤다고 끝까지 들고 가고 수익 날 때까지 못 던지고 있고 하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관이 매수세를 좀 확대해 줘야 되는, 매도세를 좀 줄이고, 외국인이 매도세를, 외국인이 좀 늘리고, 기관 줄이고 이래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물을 외국인이 걷어들입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1800개 정도 매도 때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위로 땡기는데, 개인하고 크로스입니다. Thank you, bro. 개인들 하방으로 때리냐? 더 위로 올라갑니다. 더 위로 올라가요. 싹 땡기주면 더 위로 올라갑니다. 땡기고 있어요, 외국인. 그죠? 콜 20억, 이거 용서해 줄 모양입니다. 20억 정도는 용서해 줄게. 지금 큰 영향가 없어요. 밑으로 조져봐야 별로 많이 안 빠지거든요. 어저께 만기일이거든요. 크게 많이는 안 빠져 있을 겁니다, 콜이.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올라가 있겠지. 그죠? 콜이. 뭐 당연이지. 그죠? 와, 많이 올랐다 그런데? 오른 거니까, 그죠? 30%. 와, 1%대 올랐으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말을 좀 정확하게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수가 얼마 올랐는지 제가 체크 안 하고 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좀 부정확해요. 많이 올랐습니다. 30% 올랐어요. 왜냐면 1.3% 올라가고 있거든. 장난 아니거든, 현재. 자, 전략 하나 드립니다. 무슨 전략? 아, 이것 좀 그런데, 뭔가 하면, 해칭 전략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버스 사놨어.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인버스 빠질 거거든요. 인버스 산만큼, KMW 추가로 질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 지금. 그죠? 왜냐면, KMW 더갈거 같거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약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추가했는데 물론 좀 다르긴 해요. 여기 지금 밑에 잡아놨으니까 이건 내가 강하게 이야기 안 했어. 하려면 해라 딱 그렇게만 이야기했어. 만약에 빠지면 인버스로 수익, 올라가면 인버스가 까질 텐데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하려면 고급 전략이지.
왜? 먼저 해칭 걸어놨으니까, 인버스로 해칭 좀 걸어놨으니까, 이게 들고 있거든, KMW. 그죠? 이게 한답니다. 이게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못 사요. 왜냐하면 부담돼.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게 치고 올라가면 고점 뚫어버립니다. 그럴수록 고점 뚫어버리면 인버스 점에 까지고야 소용도 없어. 상관도 없어. 인버스 까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올라갈 거니까. 아이고, 너무 고점이라가지고. 그것도 없어. 그죠? 이거 뚫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부담되니까 인버스는 들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추가해버려. 그냥. 한답니다. 별거 다 해요, 이제. 응? 5G 오늘 강세거든. 별로 안 나쁘거든. 그죠? 저 뭐야? 코스닥에서는 5G가 대세입니다. 바이오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버스 이미 사놨으니 이날 옵니다. 뭐 인버스 이미 해칭 빠지면 인버스 노 수익, 오르면 인버스 빠지는 것보다 K가 더갈 거예요. 고급 전략이죠. 옵션으로 따지면 뭐 해야 되는 시점인 줄 알아요? 옵션으로 따지면 양매수 전략 쓸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면 미쳐가지고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에요. 그럼 양매수 하는 겁니다. 콜옵션, 풋옵션 같이 사버려요. 그러면 한쪽 방향 포기하면 됩니다. 그 대신 왔다리 갔다리 삐리삐리 하면 둘쪽다 까져요. 양꽝입니다. 근데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크게 터지면, 그죠? 한쪽이 많이 가거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입니다. 와,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죠? 어제는 뭐 놀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포트폴리오 뭐 새롭게 또 진입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안내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바쁘네요. 정신없이 시간 갑니다, 지금.
자, 시장 현재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소폭이나마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매도세 조금 줄이는 상황이고, 이에 비하면 배신 때린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 조금씩 더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은 왔다리 갔다리. 그죠? 다시 살짝 들어주고. 자, 바람직한 것은 개인과 포지션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이거, 양호. 외국인이 더 사주고 개인이 던지는 거. Very good. 그렇게 되면 여기 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어요. 자, 코스닥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간 부담스러운 권역은 맞거든요. 그럼 해외 시장 한번 봐야지. 그죠? 이제 중국 출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체크해보면, 중국 플러스 출발, 양호. No problem. 중국, 여기 깨지 않으면, 전일, 고점 부위 깨지 않으면, 양호. 여기. 그렇다면, 일본도 양호거든요. 해외 시장들이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대외 변수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살짝 꼬랑지 약간 내리는 입장. 그러니까 별 문제 없고 현재. 그죠? 너무 낙폭 과대했으니까 반등 어느 정도 코스피는 좀더갈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생각 들고, 코스닥은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 자, 북한과의 관계도 북한이 미사일 자꾸 쏴봤자 트럼프는 북한을 쫄 생각이 없어요. 아, 그거 아무나 하는 다그 미사일 훈련 별거 아니야 라면서 달래고 있고요. 북한을 쫄면 안 되거든요. 에라이 하면서 러시아 중국에 차차 붙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 한국, 일본의 동맹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균열이 오고 있는데 북한까지 쪼아버리면 더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 일본하고 더 해라고, 독도가 민감한 자리란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미안하다 해버리고, 그죠? 일본하고 싸우라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입니까? 어쨌든 짧은 거리에 미사일 쏠수 있는 거를 자꾸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누구 견제한다? 북한일까요? No.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물론 북한도 있는데, 그죠? 놓기만 해봐. 한국에 만약에 놓기만 해봐. 사드 때 어떻게 됐는지 알지? 딱 하고 중국이 완전 엎어놓고, 만약에 한국이 넣으면 러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핵 공격에 타겟이 될 거다 딱 이러거든요. 우리는 놓으면 안돼 지금. 근데 미국이 막 쪼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호두까기 기계에 꼽혀 있는 호두의 모습처럼. 박호두 말고 박호두 하면 알아듣는 사람 좀 있습니까? 해외선물 하는 애인데, 그죠? 너트 크래커라 해서 호두까기 기계에 꼽혀 있는 호두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죠? 정치권 잘하네 못하네 할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일본 불매운동 내지는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자주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국민 하나하나가 할수 있는 제 위치에서 더 역할을 알아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 양호. 코스피 양호입니다. 안 밀려요. 코스피는 이격이 제법 넓어. 커. 그죠? 5일선 돌파 양호. 그 다음에 20일까지 이격이 너무 커요. 기본은 뭐다? 이평선의 성질은 이렇게 붙으면, 수축하면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락 추세니까 붙었으면 어떻게 돼야 확장됩니까? 밑으로 푹 빠져야 확장됩니다. 확장됐죠?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슥슥슥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코스피가 훨씬 더잘갈수 있어요. 코스닥은 좀 밀립니다. 상대적으로. 왜? 먼저 조금 낙폭 크게
빠졌던 것 반등해왔으니까. 자, 외국인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양호, 일단. 기간만 좀 돌아서면 되는데. 자, 외국인이 환율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1200원이 우리나라에 부담되는 환율이기도 한데, 2011년 이후로 보면, 환율 1200원 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저번에도 그랬어. 그죠?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우리 종목 괜찮은지 보고. No problem. 뻘겋네. No problem. 들어갑니다. 아까 봤어. 사한 이후에 SDI 강하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 뭐 적당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도 뭐 적당히 가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인버스 산 대신에, 자, KMW 추가 매수 의견. 그죠? 양방향 다 열려있기 때문에, 정석은 밑으로 밀리는 게 정석인데, 코스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곡점입니다. 미쳐가지고 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로 손해만 보면 안 되니까, 인버스 해증 걸은 만큼, KMW 더 사. 말 그대로 해증입니다. 그러면, 야, 인버스 까지는 거 아니야? 인버스 까진 것보다 KMW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 주도주기 때문에. 그러면 인버스에서 조금 까지고 KMW 추가 수익 그렇게 해칭 가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KMW는 여러분들한테 하라 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 유료방에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하라 그런 겁니다.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부위에 외국인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1200원대 딱 여기 인근부터 딱 들어옵니다. 며칠이냐? 5월 말일부터 들어옵니다. 쭉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한번 볼게요. 1200원 넘어서고 약간 눌려주니까 이제 슬 외국인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좀 들어와라. 들어와야 돼. 5월 20일 이후로 코스피. 5월 20일 이후로 코스피 보면 돼요. 5월 22일인가 그랬어. 자, 확인했어요. 저번에. 5월 22일 이후로 조금 빼다가 여기부터 이제 슬슬 사들어옵니다. 사들어오죠? 그죠? 그 이후로 뭐 좀 사들어오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는데 외국인 잘 안 들어오다가 그 이후로 좀 사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들이 환율 1200원대에서 조금 사들어온다는 것도 어느 정도 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국인 막 사들어왔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던졌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사들어온 건가? 환율 1200원대니까.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단기적으로 환차익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샀는데 원화 가치가 이만큼으로 더 내려오면 여기 폭만큼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환율 올라가면 주식시장 빠지고 환율 내려오면 주식시장 올라갑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자, 시장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음악 들으면서 또 좀 더 지켜봅니다.
자, 아까 매수했던 분들 1번 눌러보세요. 지연님, 상향님 하고 지금 아까 낮에 매수하라 했던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1번. 아니라도 참여하고 있다. 7번. 자, SDI 잘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더갈 모양이에요. 지금 지수가 상단 뚫을 폼이거든요. 무식이님은 닥터K와 더 친해지고 싶으면 아이디 바꾸십시오. 끝내주는 남자 이런 걸로 그죠? 위너로 바꾸세요. 위너 처음 그대로 삼성전자 더 실어버려. 더 실으면 몇 프로입니까? 이야기 그거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삼성전자 더 사. 에스디아이 사자마자 잘 가고 있어. 자, 몇 프로인가 헷갈리면 어쨌든 더 사. 삼성전자 아시겠죠? 매수. 왜? 시장 돌파하면 더 갑니다. 기아차도 좀더 사. 세 종목이니까 한 종목에 치우치면 안 돼요. 세개 골고루 사야 돼. 요. 이건 벌써 올라갔어. 실컷 올라갔어. 그죠? 예전에 3전으로 한 10%씩 먹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좀더 잘하면 좋았는데, 47,000원권이 확실히 저항은 맞긴 맞았어. 그때 그냥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데, 아,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닥터K도 잘하다가 한 번씩 약간 삐딱선 타거든요. 사람이니까 욕심부리고 한 번씩 더갈것 같아가지고, 5만 원을 노렸거든. 야, 그죠? SDI는 저기 위에가 있고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외국인이 좀처럼 외국인 사주고 있고 여기 딱 뚫었다. 여기 딱 뚫었다? 위로 가거든요. 외국인이 선물 더 이상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 없고 개인과 까꿀로 놀고 있어. 이거 중요해. 요. 그죠? 개인이 자꾸 매도 때리고 외국인이 쑥 사주면 베리 굿. 아시겠습니까? 그거 보고 위로 뚫을 수 있다 싶으니까 3전 사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고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이 개판이면 못 올라가요. 그죠? 요렇게 딱 돌아서는 거 이거 보고 있다니까. 그죠? 개인은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고. 요거 뚫었다 하면 위로 세게 올라가거든요. 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데리고 갈 거예요. 하이닉스도 지금 잠깐 봅시다. 하이닉스도 올라가잖아. 그죠? 하이닉스도 사고 싶은 사람 살수 있어요. 하이닉스도 사고 싶은 사람 살수 있어.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어. 니는 왜 사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도 갖고 있는데. 그죠? SDI도 뭐, 2차전지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또, IT에 들어가는데, 너무 IT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 포트폴리오가. 뭐 때문에, SDI, 아니, 하이닉스 사자 소리 안 한다.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산 사람 말고 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사도 돼요. 단기 목표치 여기 27,000원,
밑으로 깨지면 축소하세요. 여기서 세게 밀리면 끊어 나가고 다시 눌릴 때 다시 사주고, 그거 아니고 막 뚫을 것 같으면 홀딩. 신규 매수는 가능해요. 왜? 우상향 돌려냈고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시장 때문에 박살났고 일본 애들 꼬랑지 내리고 별로 문제없어. 오히려 D램가라든지 이런 부분 오히려 약간 반등시켜준 좋은 영향이 있어. 그러면 기관 외국인 사면 얘들 사거든요.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거기까지 SDI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딱 있어. 미리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는 겁니다. 야, 얘는 네이버 이거 좀 아까운데 그냥 질러버릴까 이거. 야, 이거 갈 것 같아. 철회가 놓친 게 뭔가 하면 KMW거든요. 똑같이 생겼는지 안 생긴지 딱 보여드릴게요. 일단 적어놓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잘해야 돼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리딩 안 받으면 못해요. 왜? 처질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전고점 돌파형이거든요. 여기 돌파형이잖아. 그죠? 이거 밑에까지 기다리다가 놓친 게 뭐다고요? KMW라고요. 딱 볼래요? 그대로 딱 비교해 드릴게. 닥터K가 잘하는 거 이거예요. 비교 같은 거 이거 잘해 드려. KMW 때문에 내가 진짜 땅을 치고 있어. KMW를 올라타는 초입에 내가 딱 꼬르고 있었는데 조정점 받으면 더 잘 사야지 하고 있다 그냥 손가락 빨았어. 너무 억울해. 언제 여기 이거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만큼 팍 올랐죠? 팍 올랐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눌려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계속 눌려줘 이렇게. 여기는 비교적 눌렸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신 없어. 패스했어요. 올라가네. 여기서 놓치면 붕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처럼 얘 봐봐,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눌리면 산다 하고 있어. 퓨. 못 따라가 그다음부터. 세율 Long time no see. I really missing you, baby. 세율 통했는가 보네. 안 그래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어저께 정도부터. 손가락 빤다고 올라가는 거 다 놓쳐. 아까 죽는 줄 알았어. 손가락 안 빨래. 사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고 싶으면 사요. 그 대신에 여기 안 깨지면 13만 3천 원만 안 깨지면 별 무리 없어. 이평선 올라오고 초입이야 초입. 그죠? 여기 초입이잖아. 초입. 야, 여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못 따라갔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눌려주면 살라고 했는데 안 눌리고 옆으로 시시시시 그러고 붕붕붕붕 올라가면 손 못 대요. 앞으로 예측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죠? 손 못 대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페이지가 지금 따지면 한 70페이지 정도 돼요. 자, 여기 세율이 들어왔잖아. 오빠 휴가야. 휴가인데 계속 방송했다.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어저께 하루 종일 했다. 왜 또 생각났는가 하면 아까 매수 시점 내가 시점으로 적었는데 그거 잘못됐다 했잖아. 그거 쓰면서 고치면서 너 생각했어. 거짓말 아니라 위에 채팅 있잖아. 아, 세유리가 매수 시점 아니라 그랬어. 매수 시점인데 우리 또 이 예민한 세유리는 아, 시옷
받침 아닌데. 철이 오빠 틀렸는데. 그거 이야기해주고 싶어 죽겠더라. 이야기 딱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로. 야. 그래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농담 아니야. 그지? 야, 네이버 이거 사 그랬어. 나 지금 사든 안 사든 그거는 본인들 판단이지. 올라갈 것 같아. 시장 딱 여기 돌파형이야. 비교적 이거는 매매 잘해야 돼요. 집 밖은 위험. 야, 진짜야. 여기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시원하게 좋지. 와, 밖에 나갔다 죽은 줄 알았어, 진짜. 오늘 마치고는 놀러 가고 싶은데, 마치고 나면 뭐, 어딜 놀러 가겠냐, 응? 내일은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애들 약속 다 있대. 그래서 내가 억수로 뭐라 했다. 야. 너희들은 시간 있을 때는 친구 만나러 가고 나머지는 뭐 공부해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그럼 아빠 엄마하고 언제 놀래? 이러면서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 내가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아까 그런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벽에 다 붙인 사람이 싱크대 앞에, 화장실에, 자기 좋아하는 피규어 앞에 다 붙인 사람이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지. 보고 싶다 그러지. 그죠?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세율아, 다 뗐냐 안 뗐냐? 다 뗐을 것 같은데 주식 안 해? 이러면서. 참, 뗐지? 보나 안 보나 뻔해. 응? 그런 여자였어? 그렇게 빨리 포기한 여자였어? 코팅해서. 이제 해도 될 만한 때 왔어. 이제는. 어려운 시기 잘 피했어. 그냥 안 들이대고. 어려운 시간, 그러니까 시절 잘 피했다고. 이제 살살 해도,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살살 해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시장이 이제 조금 다르잖아. 자꾸 올라가려고 이제 좀 폼도 잡고 하잖아.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어디? 스쿨? 학교? 자, 뭐 코스피 여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막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4했던 삼성 SDI 최고 잘 가. 그지? 됐고. 그죠? 바이오는 조금 비실비실하다.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죠? 휴대폰 부품이 확실히 많이 안 좋아졌어. 그런데도 뭐 여기 있는 UTI는 올라간다. 최고 강하다 했어.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남북 경협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세우라. 남북 경협하면, 그죠? 부산 산업 생각나는데. 아직까지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삼성전자나 산화, 그냥. 어? 그냥 머리 아프잖아? 삼성전자나 산화.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낫겠다. 하이닉스 산화, 그냥, 지금, 한200 산화, 그냥. 진짜야. 하이닉스 할만해, 그냥. 니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그냥 한 3, 400, 2, 300 산화, 그냥, 하이닉스.
지금 복수해야지. 지금이 타임이야. 진짜야. 진짜야. 하이닉스. 아까 방송할 때 하이닉스 살 수 있다 그랬어. 나는 안 사. 왜냐하면 삼성전자 갖고 있거든. 하이닉스 살 수 있어. 보여줄게. 볼래? 자, 여기 살만한 것 같아. 사면 바보야. 이거 딱 돌아섰네. 지금 사. 이거 딱 돌려냈네. 살만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너는 여기까지만 들고 가. 그냥 8만원까지. 8만원 감 팔아. 10% 조금 못 먹겠네. 지금 그냥 사버려. 지금 그냥 사버려. 지금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야. 차트에 설명하고 사면 되지. 돈이 없다고? 알았어. 하지마 그러면. 세율이가 여긴가에서 여긴가에서 삼성 아저 하이닉스 샀어요. 그래 박살났어 옛날에 한번. 그죠? 여긴가 보다. 내가 던지라 했는데 안 던졌으면 작살났어. 그죠? 돈 없으면 패스. 안타깝네. 사면 200에 10% 먹으면 아 20. 그지? 그러면 되게 좋은 데는 아니라도 호텔 뷔페 가서 남편하고 와인 한잔 시켜 딱 먹을 수 있는데. 그지? 좋네. 뭐가 좋은가 하면 참 내가 무료방 이제 폭파시켰거든. 연락 한번 오는 사람 없고, 그지? 또 나가는 사람 중에 그죠? 좀 서운했던 사람 몇 명 있어. 또 이렇게 뭐 오래간만에 들어와가지고 인사하면 제가 욕합니까? 나가서 다시 인사하고 한 사람 한 3, 4명 있긴 해. 허니 고고하고 세유리하고 박혜용님이라고. 그분은 폭파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좀 그래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 요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되게 잘못했는지 무료방 없지. 문자 날리고 해도 그냥 쌩 까는 사람들도 많았더라. 그렇게 잘못했나? 세율아, 너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못할 사람으로 보여? 그냥 솔직하게 난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너무 정주고 해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그랬는데 오히려. 세율이 너 나간다고 갑자기 그 해가지고 뭐 이야기 몇 번 하긴 했지만 난 남포동에서 한 20분 오른 사람이야. SDI 더 치고 가려고 폼 잡는다. 에이. 네가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내가 벙 쪄가지고 남포동에서 20분 오렀다. 진짜 20분 동안 눈물 질질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참. 다 이렇게 추억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잘못 지낸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재밌게 지냈으면 지냈지. 네가 드라이 플라워 해준 거 아직도 회사에 있어. 그거 안 쉬드니까 계속 있을 거야 아마. 유일하게 사무실에 있는 건 네 거다. 왜냐하면 정성이 너무 들어갔으니까. 응? 박제시켜서 보내준 꽃편지 그거 딱 내 첫 번째 유튜브 수표 발음도 이상해. 수표 받은 거 딱 걸어놓고 그 옆에 딱 걸어놨어. 응? 관리 잘해줘. 응? 글자도 한자 무슨 인쇄한 것처럼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비싸고 싸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머리가 제법 좋은데, 너가 나한테 맨 처음 채팅 날린 거 그거 전부 다 기억한다. 포항인데요. 한번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저좀뭐 가르쳐 주세요. 딱 그랬잖아. 그래요? 포항. 우리 큰집이 포항이라서 조금, 마음에 드네. 응? 지진 나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공부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겠죠. 해보죠. 딱 그래가지고 만났잖아, 처음에. 얼마나 추억이냐, 다. 야, 나, 다 적고 이거 할까? 응? 재밌네. 한명한 명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셀트리온 조심해야 돼요. 여기 오늘 넘어가야 좋은 건데, 밀렸는데, 다행히 여기 이평선, 여기 돌파된데, 지지하니까 다행이고요. 약간 더 올립니다, 여기. 이렇게. 그죠? 돌파됐으니까 여기 지지됩니다. 이거 간단해 보여도 이거 진짜 포인트야. 중요한 겁니다. 상향님. 잘 듣고 있죠? 무식이님, 잘 듣고 있죠? 그러니까 무식이 이런 게 이상하잖아. 바꾸십시오. 잘 듣고 있죠? 이게 저항인데 뚫고 나니까 이게 딱 지지하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포인트, 매수 포인트도 되는 겁니다. 단타로. 무너지면 될까, 안 될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잘못 넘어갈 거야, 일단은. 왜? 다른데 초치는 애들이 좀 있네. 신라젠하고.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다행인데, 여기 푹 깨면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래, 빠이빠이. 밥 먹으러 가. 나 어저께 밥도 안 먹고 풀로 방송했는데.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옛날 같이 했던 친구들 다시 보고 이러니까 좋네요. 자, 네이버도 14만 3천원에 사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일단. 돌파형입니다. 앞전, 직전, 고점, 이거 돌파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과감하게 사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거든요. 네이버. 그죠? 자, 네이버 페이를 분사시키면서, 분사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 관심 가지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안 오겠다 싶어서 그냥 사들어갑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복숭아 하나 먹고 있는데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Thank you.
자, 네이버 매수 위에 들어갑니다. Perfect. 그죠? 자,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자꾸 매도 나와. 1600억. 외국인은 그에 비해서 많이 안 사줘요. 그죠? 개인이 자꾸 사주고 있는데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왜? 수급이 좀 시원찮으니까. 코스닥은 아예 쌍끌이 매도고요. 좀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1936 여기만 안 깨면 그냥 만족할게요.
하다 그래도 지킬 선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개인이 1000억대 이상 사고 있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코스피도 흔들흔들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은 별 무리 없어요. 그래도 쌈바 하면 안 돼요. 쌈바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쌈바. 너스님 조용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시네. 쌈바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닥터케이가 쌈바 20% 먹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풀빵으로. 우리 그것도 무료방에서. 그죠? 무료방에서. 여기. 여기 사서 55만원 간다 얘가. 딱 55만원 가가 딱 팔고 나왔습니다. 하면 안 돼. 이거. 분식 회계 거의 100%예요. 100% 다 자백했어. 그죠? 근데 대리 하나 구속했습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지.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자, 조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뭐 적당하게 흔들리는 정도고, 여기 안 깨면 좋겠다.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고, 코스닥도 여기 안 깨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수급이 안 좋습니다. 개인이 사 들어오고 기관이 그냥 작정했어요. 던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해외 상황 잠깐 보자면, 걔들도 점심시간이거든요. 중국이 밀렸네. 그죠? 중국이 좀 밀렸고, 그 다음에 니케이가 조금 상승세 그대로 유지 중이고, 중국이 좀 밀렸네. 환율은 그만 그 자리. 해외 선물도 뭐 썩 좋진 않네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일단 양호해요, 우리나라. 왜? 너무 그동안 혼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본 상황이 약간 호전되는 김이 보이니까 일단 반등합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단기 저항권 약간 코스닥은 단기 저항권 맞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여기서 던져버리고 인버스 들어가자 했고, 물론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을 하고 있을까요? 1000억씩 막 들어와, 1400억씩 들어오려면 여기서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서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휘청하면 단기적으로 약간 올랐던 부분에 들어가면 또 사자마자 막 4% 5% 막 빠지거든요. 이틀 빠져버리면 거의 10% 빠지는 건 일도 아닌데 겁 없이 달라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걔 밥 먹었냐? 자, 저도 간단하게 좀 먹었고요. 지금 현재 큰 변동성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높여가면서 그 말은 우상향 계속 해가면서 상단은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상단이 틀어막혀 있는 이유는 뭐 오늘 보시다시피 기관이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이너스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현재.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말은 어제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강하게 던지고 있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오면 사사사살 대놓거나 사사사살 던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이 마이너스 215개 정도로 확 끌어 당겼어요. 자, 개인은 마이너스 늘어났어요. 양호. 자, 오늘 추천드렸던 거 퍼펙트입니다. SDI 여기 사자 그랬습니다. 238,000, 한 800원 정도 선 저기 위에 가 있고요. 네이버 143,000원 살수 있다 했습니다. 더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싸싸싸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단가 위. 기아차도 평균 단가 정도. 그죠? 인버스도 일단 평균 단가 위 퍼펙트지 뭐, 그죠?
it's a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자, 저 잠깐 좀 쉬었어요. 자, 오늘도 매수 의견 드렸던 거 퍼펙트입니다. SDI 4%대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음악 좀 끄고 이야기할게요. 자, 네이버도 일단 고점 돌파 형이라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렸고, 코스닥은 고점에서 그죠? 레버리지 차익 실현하면서 바로 스위칭하는 인버스 스위칭 성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제 종가에서 살짝 밀렸다고 IC 했는데 대번 들어올리길래 아침에 또 추가 매수. 자, 장미님은 그죠? 어저께 삼성전자 산거 지금 플러스 나 있죠? 약간이라도 플러스 나 있을 겁니다. 자, 기아차는 사자 분할 매수 했는데 조금 처져가 있는 상황. 자, 오늘은 수급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하게 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밑으로 강하게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외국계 계속 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20일까지 다 뚫어버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테고요. 자, 기아차도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KMW 저 위로 날아갑니다. 이 퍼펙트. 야, 오늘의 갑은 SDI 아니겠습니까? 잘 가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네이버 고점 돌파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날랐어. 그죠? 야. 뽑아놓은 것들에서 집중했다면 결코 시장이 뒤지지 않는다. 자, 오늘로서 무료 방송은 물론 아침에 하는 건 계속 하겠습니다만 제 휴가를 다 반납하고 여러분들과 방송 같이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자, 지금 방송 잘 들린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느 분이 듣고 계신지 한번 체크하죠.
어이 솔루션 이것도 괜찮다 했습니다. 위로 가요, 그죠? 오늘 말고 어저께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괜찮아요. 디어도 괜찮고. 자동차가 확실히 강세 맞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야, 오늘 추천주 저 SDI 죽여, 그죠? 한 8천원, 7천원 올라가고 있어요. 한3% 정도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약간 플러스를 대고, 기아차는 한 200원 정도 마이너스겠네. 자, 정리하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저항권에 있다, 코스닥. 그래서, 그러나 마이너스로 밀리면서, 조정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좋다. 그죠? 그러나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고,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던지고 있어서,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1% 상승이라면 뭐 약하게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그만그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마이너스 돌아섰고 일본은 그죠? 0.55 정도 상승. 환율은 약간 어제보다는 처져서 있는 상황이고, 해외 선물도 약간 아까 처져 있던데.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홀딩하겠다. 큰 문제 없으니까, 전일 옵션 만기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오늘 우리나라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홀딩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자, 선물을 외국인이 한 1800개 정도 매도 때리던 거 100개로 확 줄이고 개인이 매도세 늘어나가는 거, 이거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외국인 선물 확 더 들어오면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은 오늘 고점 갱신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현재 상황으로는요. 코스피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디아이 대박, 그죠? 자, 돌려보고 있는데 IT 전기전자 자동차 말고는 아직 할 만한 거 없어요. 별로. 통신주, 건설주, 조선주 이런 거 다 시원찮아요. 저점이니까 잡으면 끝내주게 올라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이 양호해요. 5G 양호.
핸드폰 부품 계통으로는 UTI 이거가 그나마 양호하고 나머지는 조금 시원찮아요. 이제 핸드폰 부품. 자, 셀트리온도 오늘 저점 점점 높여가면서 추가로 여기만 15,700원, 15만 7천원만 안 무너뜨리고 자꾸 돌파 시도가 온다면 추가로 더갈수 있어 보입니다. 17만원권 정도로. 그 이전에 여기 고점인 15만 9천원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중요하겠죠. 바이오가 바닥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하락 추세니까 강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제 기준이에요. 저는 우상향 안 하는 거잘안 해요. 이런 거 하자고 딱 날려드리잖아, 그죠? 왜?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그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 상단까지 갈수 있거든요? 이런 게 훨씬 안전해요. 밑으로 꼬꾸라졌을 때 이런 데 산다? 아니, 안 사요, 저는. 이거 보세요. 우상향하는 이런 게 훨씬 잘 간다니까.
자, 보고 계시다시피 접근하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안 사는 종목을 저는 잘 안 건드려요. 자, 한 주간 여러분들께 오전 내내 무료 방송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 타이밍 잡아가는지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고, 자, 어저께는 풀 방송했고 오늘도 지금 한 1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방송의 텐션이 떨어집니다. 특별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루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현재 상황 크게 나쁠 거 없으니까 그냥 홀딩하자. 그리고 지지장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지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오전에 방송하는데 아침에, 그죠? 정해지가 있는 그 시간밖에 방송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방송들 한번 돌려보시고, 유료 회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닥터K가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검증해드렸다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험난한 주식시장 혼자서 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닥터K와 함께 하시죠. 구독 안 했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월요일 아침, 오늘 저녁에도 잘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